네, 저번 시간에 저희가 모델링을 돌아다녀 봤다면, 이번에는 모델링을 눈여겨볼 차례입니다. 이번에 알려드릴 명령어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. 첫 번째는 Z, 그리고 두 번째는 ZS입니다. 숫자 2랑 비교되게 하려고 Z 사이에 이거를 좀 넣었습니다. Z는, 부분 확대고요. 그리고 ZS는 개체 확대입니다. 그래서 뭐냐면, 이거를 플레임을 좀 적어드려야겠죠. 플레임은 줌. 두 번째, ZS의 플레임은 줌 셀렉티드입니다. 이거의 단축키가 Z와 ZS로 되어 있는 거고요. 그거 한번 써보도록 하고, 이거를 각각 언제 쓰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부분은 이번 강의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, 요거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정말 정말 많이 쓰게 될 명령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. 우선 두 명령은 기본적으로 단축키 설정이 되어 있어요. 이거 단축키 설정은 제가 다음에 해볼 건데, 먼저 좀 보여드리자면, 이게 안 따라오셔도 됩니다. 이거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 거예요. 이 Z가 줌이라고 되어 있고, ZS가 줌 셀렉티드, ZSA라는 것도 있는데, 이거는 모든 뷰에서 줌 셀렉티드 이런 내용인데요. 주로 사용하는 거는 요 Z와 ZS가 되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.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중에서 요 모델링을 기준으로 작업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사용합니다. 개체 확대 어떡합니까? 명령행 잘 보세요. ZS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. 제가 스페이스바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라이노에서는요. 스페이스바하고요. 엔터 하고요. 마우스 오른쪽 클릭. 아이고, 눈부셔. 요거 세 개가 같은 역할을 합니다. 개체 선택하시고 ZS 엔터 하셔도 되고요. 또는 ZS하고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셔도 됩니다.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. 제가 요 녀석을 선택해서 ZS 엔터를 스페이스바를 했더니 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얘를 중심으로 확대 축소가 아주 적절하게 되겠죠. 이거를 왜 쓰냐면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막 하다가 이렇게 드르륵 드르륵 하는데도 확대가 안될 때가 있습니다. 그럴 때, 요 녀석을 하나 선택하고, ZS,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오토캐드에서 줌 오를 쓰듯이, 라이노에서는 줌 셀렉티드를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Z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Z는요, 만약에 제가 이 벽을 엄청나게 큰 벽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뭐, 요렇게 커요. 그러면 내가 얘를 기준으로 확대를 했는데, 내가 정작 작업하고 싶은 부분은 이쪽이란 말이죠. 왼쪽 아주 일부분, 요 개체 일부분. 그때는 요 부분을 확대하는 거잖아요. Z를 먼저 입력하고 엔터. 그리고 클릭 드래그로 원하는 부분을 확대합니다. 그럼 여기가 확대가 되겠죠. 그래서 만약에 개체가 엄청 크거나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주 일부분일 때는 그냥 Z하고 그 부분을 확대하시면 되겠습니다. 요 상태에서도요. Z 하시고 스나이퍼처럼 원하는 부분을 확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. 그리고 만약에 오토캐드에서 제가 줌 올을 많이 사용한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만약에 라이노에서도 줌올 같은 거 전체에 있는 개체를 확대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컨트롤 A를 누르시고 ZS 간단하죠? 전체 선택하고 줌 셀렉티드 개체 확대 이러면 되는 거죠. 이거는 언제 사용하냐면요. 만약에 박스가 여기 모델링 있고 제 모델링이 여기 있고, 어서 또 모델링을 임포트 했더니 여기 또 모델링이 있대. 그럼 내가 이 상황에서 의자를 임포트 했더니 어디 멀리 어딘가에 생긴 거예요. 그때는 어딨나 이렇게 찾는 거보다는요. 이렇게 찾는 거보다는 컨트롤 A 눌러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ZS라고 합니다. 그럼 여기 있는 게딱 보이시죠? 제가 팁을 좀 알려드렸는데, 어쨌든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Z와 ZS. 그리고 줌 오를 하기 위해서는 Ctrl A, ZS.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